안녕하세요.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영혼 관리와 성경 읽기 1, 2, 3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 관리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외칠 때 이 복음을 우리는 무슨 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리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냐면 진리라는 말은 그랬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는 진리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복음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일을 한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혹은 내가 나 복음을 전하고 왔어 할 때 여러분이 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라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뭔가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 주신 거.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일을 뭐예요? 우리가 통틀어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있든지 일이 나타나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한테 우리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은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대화할 때 어떻게 지내? 그러면 아, 나 은혜 중에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른 의미로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것, 어떤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무슨 은혜의 표시가 있어요? 방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이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예? 또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요. 야, 마리아가 놀래요. 왜? 여러분 마리아가 왜 놀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어?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 그래요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 나 결혼도 안 했는데요?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겠다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해주시는 일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났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님. 하나님이 은혜라고 할 때는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신 일이 있는가, 해주신 것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냥 뭐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믿음 있는 사람 같고 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은혜 속에 삽니다. 은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함부로 마구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물론 성경에는 많습니다. 노아와 마리아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은혜 받은 증표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증표가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구원. 구원, 믿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구원의 믿음의 이 증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 외에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상당히 많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변하게 하고 바꾸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너희들에게 혹시 누가 달콤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다 복음 때문에 한 거예요. 무슨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들 옷을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의 옷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 옷을 보듯이 내가 진리의 복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예? 생명 안에 있다면 하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복음을 볼 줄 알고 믿음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확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겠어요? 이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뭐요? 언약이라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귀가 따갑게 이제 들었죠?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이거 하나. 하나님은 이것 하나 외에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들으면 다 다르게 들려요. 근데 뭐냐면 단어만 좀 다르게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목적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목적은 하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가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둘로 나눴다겠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하고 할례 받은 후에 믿음하고 다르다겠어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포함됐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말들이 섞였어요. 짬뽕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고 내 생각도 나타나고 내 말도 나타나고. 그런데 할례 받은 후에 믿음은 내 것은 사라집니다. 누구 것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하나님 것만 남아요. 사실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진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어떤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오점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후의 믿음은 진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 관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는 하나님의 뭘로 한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해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누가 안 먹여줘요?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속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뭘 알고 싶어 하냐면 너희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뭔 복음? 진리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복음이 오니까 혼돈돼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강조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혹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 충만 받아도 그래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환상이 오지요. 하나님이 그래, 잡아먹으라. 그 안에는 먹지 못할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아, 안 먹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어라. 베드로가 세 번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고넬료 집에 가요. 그죠? 이방인.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똑같이 임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오기만을 기다려요.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들한테 그 가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에만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줬구나. 늦게서 깨달아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신앙 성장, 믿음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영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요? 애기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온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율법으로 그냥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왜 이래요? 성령이 충만해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셔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5절에도 또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듣고 똑같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주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 하나의 복음. 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요. 예,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0절에도 보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7장 전체를 보시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한 장이 되지만, 한 장이지만 아주 요약해서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타난 할례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 언약 전과 언약 후에 믿음이 달라졌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스데반의 메시지, 아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를 스데반의 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도 어떤 복음을 전해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 복음을 듣고 화가 나. 예. 왜? 우리에게 성령의 할례가 나의 마음과 귀와 눈과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 그래서 나의 삶에 나타난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과 귀와 눈과 생각이, 즉 나의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영혼 관리와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그것은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 관리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